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 속에 또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. 신나고 재밌는 일, 어렵고 힘든 일, 알 수는 없다 해도 설레는 마음.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친구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김진희 100점. 김주희 100점. 김종필 100점. 유병희 네. 넌 몇 점일 것 같아? 100점이요. 그래? 안 됐지만 너만 빵점이야. 네? 유병이 너만 빵점이라고. 빵점 빵점 빵점. 꿀라 나만 빵점이고 다른 애들은 다 100점이라고? 큰일났네. 이거 오늘 시험지 받는 날인데. 병이야 아침 먹어. 빵이야. 뭐? 빵? 용필 열심히 좀 해라. 최희연 공부 좀 더 하고 얼른 나와. 김진희. 야, 진희는 다 맞았구나. 잘했다. 자, 다음 김주희. 이야, 주희는 항상 만점이네. 아유, 이뻐라. 유병이? 네? 100점. 네? 이렇게 네 점수를 한 번만이라도 불러봤으면 좋겠다. 응? 넌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? 도저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점수야. 자, 받아. 넌 특별하게 집에 와서 도장 두 개 받아. 알았지? 옛날 같으면 네 성적표는 가가가가야. 그 등수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인 줄 알아. 이래가지고 중학교가 몇 등이나 하겠니. 뒤에서 10등하는 거의 확실해 임마. 내가 장담한다. 병이야, 너 제발 공부 좀 해라. 내가 너 때문에 두통약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? 병이 어디 아프니? 네? 안녕하세요. 우린 안녕한데 넌 어찌 아닌 것 같아? 너 무슨 고민 있나 보구나? 저, 선생님,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? 전 아무래도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어딨어. 꼭 공부는 안 하면서 머리 탓만 하지. 일단 열심히 하고 그래도 모자라다 싶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든가. 아유, 어떻게 물어봐요. 우리 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여자애들인데 창피하잖아요. 뭐? 여자라서 창피하다고? 이 녀석아, 친구끼리인데 여자 남자가 어딨어? 네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아직 없나 본데. 그럼 할 수 없지 뭐. 계속 머리나 그렇게 쥐어 뜯고 있는 거. 아유, 미치겠네. 아, 내가 못 살아 정말. 아니, 이런 시험지가 어딨어? 다음부턴 잘할게요. 아니,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잘해? 너처럼 놀고 자고 놀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잘해? 아우, 내 팔자야 정말. 왜 재은아, 아무래도 안 되겠다. 네가 내일부터 얘 좀 붙잡고 가르쳐라.
아, 내가 어떻게 해. 나도 바쁜데. 그리고 다른 애는 몰라도 같은 식구는 못 가르치는 거 언니 몰라? 손부터 올라간다니까. 아니 그럼 어떡하니 이 골칫덩어리를? 아니 뭘 그렇게 급하게 감춰? 설마 병이 시험진 아니겠지? 아유 그 감추기는 내가 뭘 감춘다 그러세요? 아, 당신 저녁 드셔야죠? 형부 피곤하시죠? 아니 왜 이래? 어? 아유 왜 그러긴요. 안마해 드리려고 그러죠. 아이 좋지. 아이씨. 병이야 밥 먹자. 아이고 시원하세요? 네. 하나도 모르겠네. 난 도대체 공부 시간에 뭘 한 거지? 유병이 이 한심한 밥은 멍텅구리야. 설마 IQ가 더 떨어진 건 아니겠지?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중대 결단을 해야지. 사람 불러놓고 말을 못해. 너 진이 때문이야? 아니 내가 그렇게 한가한가? 그럼 뭔데? 저 주희야 정말 고맙다. 이은혜 화장실에 앉아서도 잊지 않을게. 정말이야. 친구끼리 뭐 그런 거 어려워해. 그럼 오늘부터 당장 하자. 단, 이번 시험 볼 때까지야? 그래, 이번 시험 때까지만. 근데 애들한텐 비밀이다. 절대로.